바로 이번에 마지막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태호 한번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태호 한번 살려주십시오. 태호가 김태호! 김태호! 윤 선생님, 네. 일단은 두 가지에 좀 깜짝 놀랐어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절박해 보였다는 것. 두 번째는 태호라고 본인 이름 불렀다는 것. 저기가요. 경남 산청 하면 거창 합천 선거구인데 정말로 의외인 곳이에요. 왜요? 김태호 후보가 조용하게 무난히 당선될 줄 알았어요. 거의 많은 정치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김태호 후보가 거창 도의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경남 도지사, 국회의원, 총리 후보, 그럼 이제 뭐 국회의원 쭉쭉쭉 승승장구했고 말 그대로 이제 거창의 아들인 것이고 무소속 출마를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떠나가지고 원래 양산 간다 했다가 태구라 가고 오락가락인데 저기는 처음부터 자기 고향 지킨다고 했으니까 명분도 있고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통합당 후보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약간 뒤지기도 하고 약간 앞서기도 하고 모른다는 거죠. 김태호 후보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왜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김태호 후보 개인 경쟁력 거쳐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영남권에서는 통합당에 대한 지지 이 사람보다도 당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의정부에서도 오영환 후보가 많이 앞서잖아요. 문덕균 후보보다. 그런 것도 사실은 오영환 후보 개인적 매력은 있지만은 의정 후보에서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기는 말 그대로 그 집 아들이고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 집 아들. 약간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또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어떤 경향에 대해서도 일단 언급은 좀 일단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또 우리 방침상, 선거 방침상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미래 한국당에서는 원유철, 염동열 의원이 핑크 챌린지라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뭘까? 뭐가 핑크 챌린지일까? 원유철 대표, 염동열 의원 무슨 챌린지를 한 걸까? 만나보시죠. 자, 아, 깜짝이야. 반짝반짝 핑크 가발, 반짝반짝 핑크 리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이른바 핑크 챌린지를 하는 영상인데 지금 이게 논란이에요. 자, 그리고 염동열 의원도 이렇게 올라탔죠? 올라탄 분이 염동열 의원이에요. 마술봉, 핑크, 핑크 가발 역시 이거를 지금 핑크 챌린지. 핑크 챌린지. 핑크 챌린지. 고수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핑크 챌린지. 이게 뭡니까? 참 일단.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의 정체가 네. 무엇입니까? 네. 일단 챌린지. 이제 주목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건데 좀 너무 이렇게 세게 자극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옛날에 뭐 코미디 프로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예. 상당히 좀 맛이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 챌린지라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 이어지는 겁니까? 예.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예, 다음 사람 이제 지명해가지고 당신도 핑크가 발 수가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는 오히려 제가 좀 지켜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누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만약에 지명 당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고승덕 딱 찍으면 어떡해? 아 저는 뭐 무당파인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아 더구나 더구나 여기는 그 미래 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생소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요즘 선거 분위기가 그 거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걸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예지책으로 관심을 끌려고 나온 거라서 하여간 노력은 참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저 완전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 눈 버렸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네. 개인적, 서민 교수 개인적 견해예요. 아, 이거 걸그룹이 이제 염색하고 많이 그러는데. 귀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걸그룹이 그 염색하면 이쁜 게 원래 걸그룹 그 멤버가 이뻤기 때문에 이쁜 거지. 안 이쁜 사람이 하면 역효과를 낸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표를 얻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은 야 표 얻기 위해서 별짓거리 다 하네 이런 의견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자체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젠 정치가 좀 약간 신선한 맛을 또 줄 수 있다고. 어, 신선하다. 그럼 자기가 망가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 어떤 권유를 탈피하고 저런 것까지 하네. 아, 그래, 한번 봐주자.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그거 자체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위성정당 막 비판을 얼마 많이 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비판하는 와중에, 아, 위성정당이 이 당은 저쪽 당이 같은 편이고, 이 당은 저쪽 당이 같은 편이구나. 라는 각인 효과,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 부분도 좀 눈살을 찌푸르게 하면서도, 아, 그래, 저 당이 저 당이랑 같은 편이지. 라는 거는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하면은, 의견 주세요. 짧게 주세요. 네, 짧게 드릴게요. 선거를 앞두고는 지금 정책을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국민들께서 관심을 안 가져도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민망했고 아 내용이 없으면은 저렇게 서비스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경 평론가의 개인 의견이라는 저의 거. 저의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